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될 과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한국의 수시 입학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긴 하지만 우리 해외에 있는 재외국민들, 특히 12년 전 과정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준비를 좀 사전에 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올해 또 서울대학교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자기가 이런 자격 요건에 잘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고 그리고 준비하기 위해서 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사전에 좀 고민해 볼수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서울대학교를 위해서는 최우선 과제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내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신입니다. 그다음 활동, 그리고 자기소개서 이렇게 세 가지를 표현할 수 있겠죠. 이미 제가 여러 번 다른 방송을 통해서도 뭐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여러 대학에서도 서류 평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신의 중요성은 뭐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위 학교 내에서 얼만큼 열심히 했는가 하는 거를 볼수 있는 척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학교의 수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찬찬히 생각해 보면 국제학교를 다녔던 또는 한국학교를 다녔던 로컬 학교를 다녔던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역별로 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또는 유럽, 남미, 북미 이렇게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는 학교에서 오는 친구들에 대해서 어떤 특혜 또는 가산점 뭐 이런 것들이 주어질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서울대 입장에서는 누가 가장 학교에서 대학에서 가장 열심히 잘 공부할 것인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주어진 시스템보다는 주어진 시스템 내에서 얼만큼 열심히 했는가 하는 그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바라볼 겁니다. 물론 국제학교들 같은 경우엔 외국 학생들하고 경쟁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학교라고 그런 어려움은 없는가? 뭐 로컬 학교라면 아마 더 심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단위 학교 내에서 얼만큼 열심히 했고 그리고 그 결과들을 얻어냈는가 하는 부분들은 내신으로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척도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활동인데 이 활동은 내신을 얼만큼 받쳐주는가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학교에서 활동 공부만 열심히 했다라기보다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거나 또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해 보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보는 리더의 능력 또는 경험 이런 것들을 해본다든지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돌아본다든지 하는 그런 활동들을 꾸준히 또 열심히 잘했는가를 볼수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울대 자소서를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그때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학생들이 한국은 내신만 중요하지 활동은 그냥 좀 무시해도 되는 듯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개를 많이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꼭 필요한 활동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십을 볼수 있다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또는 도전정신이라든지, 또는 그 안에서 할수 있는 학교 내의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할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의 열정을 투자하고 그래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잘 말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자료를 준비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소개서인데
사실 자기소개서가 이제 없어진다 뭐 이런 말들이 괜히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솔직히 몇몇 학교들의 경우는 안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재외국민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계속 받고 그걸 통해서 학생을 평가하는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형태가 조금씩 바뀔 수는 있겠지만 추구하는 바람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기소개서를 지도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학생들이 지나간 예전의 선배들 합격 케이스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머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는 주변에 있는 선배들을 통해서 그런 거를 좀 보고 싶어 하시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근데 문제는 그 선배의 글이 합격했다고 해서 그 글이 완성품은 아니고요. 또 그걸 통해서 아, 방향성을 잡았다라고 할때 그것이 나의 방향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선배의 방향성은 될지라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일 수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소서를 보지 말라고 합니다. 안 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의 생각을 좀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걸러내고 꼭 필요한 것들만 낼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대를 또는 다른 대학교를 생각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경우, 지금 뭐 학년이 낮아도 좋고 높아도 좋지만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야 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가 왜 서울대를 지원하는가? 또는 서울대학교의 이과를 왜 지원하는가 하는 지원 동기. 이런 부분들이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많은 학생들이 고3이 돼서도 자기가 왜그 과를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막연히 남들이 좋다니까, 또는 돈을 많이 번다니까, 또는 뭐 전망이 좋다니까, 취업이 잘 된다든가. 단순히 이런 이유로 지원 동기를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서울대는 그런 정도의 지원 동기로는 사정관들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특별하다고 보여지는 어떤 동기가 필요한데, 그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의 얘기, 자기만의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면 특별합니다. 뭔가 뭐 대단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기만 생각하는 아주 고유한 이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지원 동기를 계속 생각해 봐야 되고요. 장래 희망도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뭐 대기업에 취업하겠다 이런 정도의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면 서울대가 반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미리미리 생각을 해 두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보고자 했던 서울대 자료를 같이 보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서울대학교에서 지난 12월 16일 날 보도 자료로 낸 자료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인데요. 다만 이 자료는 국내에 있는 아이들, 국내에서 수시 모집에 지원한 아이들에 대해서만 결과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볼수 있는 내용은 사실 여기서 거의 없습니다. 이건 내용들이 뭐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눈여겨보는 게 하나, 여기 보시면 해외 소재고는 제외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볼수 있는 자료가 없는데 딱 하나 볼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입니다. 고교 유형별 현황이라고 하는 요표 4번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학교들이 쭉 나와 있죠?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맨 끝에 보시면 외국고라고 표시가 돼 있죠. 외국고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 전형에 해외 출신 학생들이 합격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2020년에는 5명이 합격했고요. 일반 전형에서 5명. 그다음에 2021년도 일반 전형에서는 7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붙었다고 알고 있죠. 네. 이제 2022년도에 일반 전형에서는 지금 딱 3명만 합격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도 벌써 한 3명이 됩니다. 그럼 그 친구가 다 한가?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요 자료는 최초 합격자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최초 합격자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12월 말에 있는 추가 합격 그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추가 합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해외고, 외국고 출신들의 숫자는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합격하는 수준이 딱요 정도, 0.2%인데 여기는 0.4%죠. 네,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셔야 할것 같아요. 물론 이 전형에 합격한 친구들은 대부분 다 삼특이거나 또는 특례 자격이 안 되는 친구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보실 중요한 자료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학 신입생 전형 예고 사항을 발표했는데 두 가지 전공 연계 과목하고 수능에 대한 부분하고 두 가지를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안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은 서울대학교에 들어와서 이런 과목, 이런 전공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때 이런 과목을 좀 공부하고 들어와라.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머님들은 아, 2024년도면 우리 애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2년 남았어, 1년 남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당장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자료가 나왔다라는 뜻은 이미 이전에 서울대학교가 이런 심사 기준, 평가 기준을 좀 반영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진학을 희망하는 과에서 전공 분야 학문을 공부하는데 기초 소양이 되는 과목이다. 그래서 기초 소양이라고 되는 이 과목들은 핵심과 권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 중에 핵심 과목은 필수 과목의 성격을 지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런 과목이 없는 경우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핵심 권장 과목이라고 이렇게 써진 경우는 꼭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그 과정의 특성을 감안해서 평가에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는 뭐 자격 지원 자격과는 무관하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 평가에서 평가에 반영을 한다라고 써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수시나 정시 모두에 해당되는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해외고 특히 12년 전과정 학생들이 지원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잣대를 대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과목들을 표시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문과대학, 예, 인문대학에 보시면 핵심 과목이나 권장 과목 좀 없습니다. 그렇게 인문대학은 특별하게 무엇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뜻이죠. 사회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경제학부만 미적분과 확률 통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권장 과목입니다. 권장 과목이니까 했으면 좋겠다. 하면 더 좋겠다. 안한 친구보다는 한게더 좋지 않겠니?라는 뜻이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이과 쪽 과목들을 좀 보게 되면 이과 쪽 과목들 보시면 자연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미적분 확률 통계 기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학과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물리천문학부 같은 경우는 미적분 기하학이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화학과는 화학과 미적분, 생명과학과는 생명과학과 미적분.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지구환경과학부 돼 있고요. 여기는 권장은 확통 정도, 그리고 기하는 했으면 좋겠다. 즉, 이 부분을 통합해서 얘기하면 뭐냐면 수학 꼭 해라 이런 뜻인 거죠. 수학을 안 하면 안 된다. 결국 IB를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도 수학 하이레벨 해야 되는 거고요. AP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사실 칼, BC 정도는 당연히 하고 와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되는 거죠. 물론 스탯까지 해주면 더 좋고요. 이 부분은 공과대학에 오면 더 확실해집니다. 공과대학에 오면 더 확실해지는데 여기 이제 광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과별로 쭉 보시면 여기에
조금 공통적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미적분하고, 미적분, 거의 대부분 미적분은 다 들어있죠. 네, 미적분은 다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물리학입니다, 물리학. 네. 물리학이 안써 있는 학과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공대는 물리학을 써놨죠. 이 재료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물리가 없지만 여기에 물리가 있어요. 그럼 재료공학과에서는 화학을 꼭 들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거 보면 재료공학이 화학과 굉장히 연결이 된다라는 뜻이겠죠. 화학생물공학부는 화학 또는 생명과학을 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되는구나. 즉 학과의 성격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과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과목들이 사전에 공부되어져서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이런 과목, 특히 수학, 물리 확실하게 한 친구들이 공과대학에 오고 또 수학이나 관련 과학 과목을 하는 친구들이 자연과학대학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공지하는 겁니다. 특이한 부분은 이 경영대학이에요. 경영대학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경제학의 경우는 미적분이나 확률 통계를 권하고 있는 반면에 경영대학은 그렇지 않죠. 없어도 된다. 간호대학은 생명과학 1, 2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학을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간호대학은 오히려 생명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자, 농생명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이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하지만 권장 과목에 보면 수학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생명과학, 화학, 이런 부분들이 좀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의 성격에 따라서 화학이나 생명과학이나 수학들이 편성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범대학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지금 과목을 보시면 지리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각 과목들은 권장 과목이 이건 핵심 과목인데 핵심 과목들은 다 과목과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볼수 있고요. 그다음 식품영양학과하고 의류학과가 이렇게 있는데 식품영양학과는 당연히 화학과 생물, 화학 생물인데 의류학과가 화학과 생명과학 또는 확률과 통계, 즉 여기 있는 의류학과는 의상학과하고는 전혀 다른 과다. 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다음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까지 보시면 거의 추천하고 있는 과목들이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 좀 특이한 부분이 자유전공학부예요. 자유전공학부가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즉 수학을 할줄 아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의 생각이 반영돼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사전에 좀 고등학교에서 이수하고 오는 과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공지를 했어요. 이 표를 만들어서 공지했다는 거는 앞으로는 이 룰을 엄격하게 지키겠다라는 의미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이런 룰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서가 제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특히 자연과학대학이나 공과대학, 그다음에 농생대학 지원하는 친구들 그리고 경제학과나 간호학과, 의대, 수의대 이렇게 지원하는 친구들은 어떤 과목을 사전에 미리 좀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똑같은 과목이라도 학교 내신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뭐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뭐 과학 과목들이 보시면 다 투잖아요. 투. 이 투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이 다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정규 교과 외에 좀더 심화 과정을 해주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선수 과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밑에 나가는 저희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서울대학교 입학과 관련해서 이제 자기소개서 준비하고 입학을 준비하는 우리 12년 전과정 학생들을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